산에 갔다가 알아 누웠어요. 저번 주에. 근데 진짜로 전화가 돼야 되는데 입장을 해야 되는데 나도 놀고 싶다. 들여보내주세요. 잠시만. 네, 역시 입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네. 네네. 여기처럼 이렇게 근접관 안에 반이 안 되고 좀 어쨌든 이렇게 많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공간이 넓고 애들이 크지만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네네 거리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 끼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앞으로 네. 찾아봐 오전에 아빠 혼자 나왔다가 12시에 이제 조대야 확실히 관심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에 대한 이제 환경이나 맞춰 나가면서 이게 조금씩 생기는 그에 따라서 또 설명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 앉아봐. 아 얘는 안 죽고 얘는 죽이는 거 아니야. 벌써 똑같네. 그게 어쨌든 이런 도심에 있는 티가 안 나고 애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데도 좀 섭섭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름 이제 크게 맞고 해줬는데 사연이나 역사적으로 호랑이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거 활동이 같다고 하니까 그쵸. 너무 많아요. 따라 올라가서 적응을 했는데 저 친구 막내만
아직 못 올라오고. 아니 올라가긴 하는데 선호하긴 하는. 아, 약간 무서워요. 네. 올라갈 때가 있는데. 높이가 본인 몸에 그래요? 귀여워. 어차피 되게 많이 개발했는 측의 제공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선생님. 어, 네네. 생겼어요, 부장님. 아. 짤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 저. 뭔지 알죠? 아, 알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자, 억울하게 나와 있는 자. 그 얘기 하니까 뭔지 알겠다. 아, 제 번째. 반갑다. 저 애매한 위치. 들어갈까 말까? 너무 귀여워요. 후르츠링이다. 아니 제가 후르츠링은 아니고. 아 근데 그 후르츠링을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준 친구. 어? 이거 풀어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위험한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파일 2만. 남은 줄 보였어요? 저기. 와. 안 보여.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라쿤이. 안심하라고? 돌아가서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만 좀 있으면 어. 계산을 이해 안 된다. 기자님. 아, 그래요? 덕분에 찾았네요. 주위 집 좀. 네. 아, 발바닥 핑크인 거 너무 귀엽다. 안 보여. 네. 좋아요. 좋아요.
버랜드 우유. 바나나도 있어요. 바나나는 여우 같다고 했대. 여긴 펭귄이에요. 펭귄 너무 바보 같은데. 와, 그새 깜깜해졌어. 근데 이 방향 아니지 않아요? 더 몰라요. 호랑이를 사서 가는 길입니다. 특히 내리실 때에는 왼쪽 안으로 힘차게 밀어주시고 운동화 등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